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시장이 정말 힘들 것 같으면서도 기회의 꽃을 또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직은 시장이 급락할 때는 아니다. 하지만 추세적 하락은 이루어진다. 제 말이 지금까지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큰 위기를 직면했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준을 잘 잡으시면 또 최고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오늘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많은 내용들 좀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또 주고 싶어서 아래 하단에 보게 되면은 QR코드를 통해서나 혹은 문자 #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부분들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문자 3372로 신대가 이렇게 검색해서 보내주시면 또 우리 강연에 무료 강연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힘들고 요동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정말 현명한 투자법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한가 돌파기법이라는 내용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처음 개발한 사람은 누구냐? 접니다. 근데 제가 참 바쁠 때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기준도 어렵고 또 종목이 또 너무 느리면 또 답답하고 그러면 빠르면서도 안전한 방법이 무엇일까? 아이러니컬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이다. 요거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돌 기법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내자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돌, 상한가 돌파 기법, 뭐 실적 기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와두는 게 좋은데 상돌 왠지 이렇게 친숙하지 않나요, 그죠? 예. 자, 상한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상한가에 대한 정의가 사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거부터 좀 바로잡고 갈게요. 자, 상한가는 전이 종가보다 29에서 30% 구간에서 최대치로 상승한 종목을 우리는 상한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상한가를 30%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29에서 30% 구간이 최대치라고 정의한 이유는 호가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호가 가격을 부르는 가격, 부르는 가격, 가격을 부른다 해서 호가인데 이게 29에 30%라는 게 왜 그렇다고요?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천 원 미만의 동전주는요, 이런 식 호가 형성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이제 매도가와 매수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매도가가 989원, 뭐 990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988원, 987원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이루어지는 게 호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1천 원 이상에서 5천 원 미만의 종목은 5원씩 된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1,000, 뭐 5원, 뭐 1,000, 10원. 그럼 이쪽에서도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니까 다시 999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1,000원 이상,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는 10원. 자,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은 50원.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00원. 그 다음에 500원. 코스피 10만원부터 좀 달라져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이제 500원, 뭐 1,000원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코스닥은 100원 호가 뛰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느냐? 상한가 폭이 30%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1210원에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게 되면 1573원이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1000원의 단가는 5원씩 호가가 변경되기 때문에 최대치는 1570원이 상한가가 됩니다. 그러면 1575원은 왜 안 돼요? 그럼 30%가 넘잖아요. 우리가 최대치 극한값은 30%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9.75%의 상승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제 깔끔하죠, 그죠? 상한가 폭이 30%가 안 될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1210원의 상한가는 1573원이어야 하는데 5원씩 호가 변함으로 1570원이 되고 그래서 상한가의 상승률 변화는 29.75%가 상한가가 된다. 여기까지 핵심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상한가 종목이 매력 있는 부분은 뭐냐면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강력한 이슈, 호재, 수급이 있고 강한 경우가 많다. 다만 상한가 다음 날 접근하게 되면 수입보다는 손실이 크죠. 이제 상한가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30%가 아니라는 건지 알았고, 상한가는 매력 있다는 게 뭐예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 상한가 직전에 샀던 물량이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한가 매매를 어떻게 또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왜냐면 상한가 이렇게 계속 갔어요. 그럼 이거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우리가 못 잡았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보내줬어요. 어쩔 수 없죠. 아, 내 종목 아니니까 빠이빠이 이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이 종목은 분명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끼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 끼 있는 종목을, 이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트레이딩하냐에 대한 부분들이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 종목은 오히려 추격 매수보다는 충분한 물량을 소화 후 재반등 구간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조건은 근데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어디까지 하락을 조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어느 타이밍에 매매를 하여야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조건 조항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조건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자, 첫 번째 조건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최근 첫 상한가가 시작했던 일봉 캔들의 저크까지 하락을 본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상한가하고 나서 이런 종목이 나오면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었던 물량들이 모두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상한가를 도달했던 이유가 뚜렷하거나 강력한 수급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한다. 두 번째 조건인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저가 이탈 후에 일봉 캔들의 저가가, 자, 중요합니다. 일봉 캔들의 저가가 저가 위로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 타이밍이 베스트라는 거죠. 자, 이 종목 끼가 있음으로 확인했고, 주가 충분히, 자, 주식은 관성의 법칙으로 하락이 될 수 있으니 이 하락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다시 이 위로 꼭 그 고개를 빼꼼히 들면서 나 좀 바라보시세요 할 때 그때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 충분한 조정 후 돌파 매매죠. 우리가 돌파 매매를 굉장히 중요하죠. 눌림 매매하고 돌파 매매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물타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물타기가 아니지. 그건 돌파 매매를 중심으로 매매하면 빠른 수익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물타기, 하락 시 지속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대응을 하지만 주식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 턴어라운드를 할 때 매매를 해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축소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나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도너리. 무슨 말이냐? 상가 가고 나서. 자, 올라가는 종목은 우리 거 아니에요. 예, 그 미리 잡았어야죠, 올라갈 종목은. 자, 근데 미리 못 잡았어요. 그럼 어떡하자? 그런 종목 중에서 오히려 빠지고 나서 다시 턴어라운드하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종목은 끼도 있고 힘도 있고 이러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한다라는 로직의 기본 패턴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즉 상한가를 보였던 당일 캔들의 저가 이하까지 하락 후 다시 저가를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발생 후 접근하는 전략이다. 특히 시총이 작으면서 모멘텀이 강할 경우 빠른 시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빠른 시세를. 그 시총이 작은데 주가가 훅 밀려가지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일 경우에 빠른 시세를 보인다는 거죠. 특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보이는 섹터의 종목들은 시총이 높더라도 강한 시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케이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 INC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종을 보냐. 자,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종목이 정말 좀 그냥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 전략은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이렇게 가는 종목 매매법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여러분들, 예, 대가들의 투자법, 예, 주식 투자지도, 예,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예고 드렸네요. 그렇죠? 다음은 상한가 추격 쫙 올라가는 매매법.
메뉴법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섬유 관련주로 아마존 입점 소식이 있었네요. 그죠? 자, 그럼 섬유 관련주로 아마존 입점 소식이 있었는데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슬슬슬 흘러가요. 왜? 모멘텀이 약했으니까. 모멘텀은 언제나 베스트여야 되는 거예요. 주가 슬슬슬 내려가요. 빵! 튑니다. 근데. 자, 그럼 여기서 튀니까 뭐냐? 이 저가를 다시 장악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부담감이 없다는 거, 이런 자리에서 하면. 그럼 자, 1600원에서 한 50%, 40에서 50% 단타 로직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끼가 있으니까. 자, 근데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여기 딱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 이게 재료가 좀 약한 거예요. 재료가 약하다 보니까 쭉 해서 2100원이 저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또 여기서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이 끝났나 했는데 여기서 딱 팔 수도 있지만 못 팔았어요. 다시 올라가는데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파동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또다시 한번 단타 트레이딩이 나온 거죠. 이게 주식이 가장 기본이에요. 물론 전제 조건은 뭐냐면 첫 상한가가 대량 거래로 터지는 게 좋습니다. 왜? 그 상한가가 상한가를 가기 위해서 수많은 거래량을 치고받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에너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베스트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트렌드가 바뀌고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또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중심이 있으면 어느 정도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하락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올라오니까. 다만 우리가 어느 포인트, 어느 타이밍, 어느 시세를 주느냐에 따라 우리는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대의 흐름과 시세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자, 볼게요. 한신기계. 자, 한신기계 보시게 되면 원전 관련된 이슈죠. 사실 원전은 분명한 거는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겁니다. 예, 원전은 성장을 할 거고 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예, 뭐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계에 대한 제조업에 대한 기술들이 지금 평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관점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좀 깊이 있게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해보고 맞으면 맞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상한 그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그 아닌 것도 맞다고 하면 이게 제일 제가 싫어하거든요. 그 저는 이제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캐스터이 되게 많았었어요. 에너지에 대해서. 왜? 삼성전자가 SFC라 태양광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태양광에 철수하고 나서 과연 신재생 에너지랑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포커싱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모멘텀이 좋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언제든지 시세를 줄 때 강하게 시세 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조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이슈가 좋다는 얘기죠. 어쨌든 주가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자리. 저 상한가를 가고 나서 불꽃슛이 나왔습니다. 자, 불꽃슛이 나왔는데 자, 주가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 이런 자리는 베스트 자리라는 거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죠. 그 전고점까지 올라가죠. 원래는 뚫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면 그냥 원래 한 번에 가는 게 최고죠. 한 번에 가는 거는 다음 주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 자, 근데 오늘은 뭐예요?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이 눌림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트레이딩 가능한 그런 섹터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으면 또 재료가 있으면 됩니다. 슈퍼재료는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약간 이런 종목들의 어떠한 그 행보 행태는 기본적으로는 약간 재료가 살짝 부족해. 그러니까 정말 그 슈퍼 사이클의 재료들을 구분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메타버스다. 제가 메타버스 관련돼서 지금 IT 기업들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전체가 메타버스예요. 대기업이 다 뛰어들고 있는 건 돈이 그만큼 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그 대가들의 투자 비법 3개월에서 4개월 방송을 보시면 다 메타버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주식을 사셔라 마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산업의 흐름상에서 메타버스로 자금이 모이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처음에는 갸우뚱하셨죠. 아, 메타버스 지금 시대에 뭘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시기로 다 넘어가잖아요. 예. 네. 이게 발로 뛰는 효과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법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 이런 산업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저런 산업은 저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근데 흔들려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보니까
이게 익숙한 거야. 그냥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가 익숙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어떠한 그 케이스터디가 많이 없어요. 아쉬움은 그거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종목 분석하는 방법이나 스토리 케이스터디도 말씀드리겠는데 공부를 하셔야 이 믿음이 생기면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큰 수익, 뭐 네 배로 수익 났다, 다섯 배로 수익 났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종목에 대한 그 빌리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수익이 극대화되고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 다시 이제 그 넘어가서 자 구조상으로 보면 상한가인데 재료가 조금 다소 미약했기 때문에 내려왔고 다시 이 힘이 분출을 한 거죠. 이런 타이밍에 대한 기법들도 공부하시자. 자 제가 더 궁금한 사항들 많으시잖아요. 자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 예, 이렇게 황주명 보내주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들 그러니까 제가 꼭 주식이라는 것을 뭐 매매하고 샀다 팔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중요해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저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하시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어떤 다양한 정보들 함께 갑니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좀 안타깝냐면 경제가 전 이거에 대한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제 공부가. 제가 그렇게까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시장은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 시장에서 지금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인데 여기서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그 교과서 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000포인트, 뭐 3,800포인트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가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과서대로 가잖아요. 교과서대로. 제가 경제 공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그 뭐 지금 수능이죠. 수능에서도 경제가 약해지고 있고 뭐 이런데 저는 그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태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가장 기본 공부가 경제 공부거든요. 제 주식 차트글을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의 경제 로직,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만들어지는 제가 그 항상 강의를 드릴 때 그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타이밍을 모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타이밍을 맞추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벌이 돼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세계의 흐름을 맞추면 어느 정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주식 공부하는 이유예요. 타이밍 100% 맞출 수 있다?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론값이 틀리지 않으면 그것이 주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경제를 공부하시죠. 나중에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풀어가겠지만 가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차트를 맹신하거나 너무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원치 않는다. 자 제가 그런 것들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현대바이오는 조금 볼게요. 코로나 독감 겸용 치료제 개발 뭐 이런 뉴스를 떠나서 이제 어떻게 타이밍을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죠? 자 추격 매수로 이걸 하긴 참 부담스러워요. 저는. 자,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 1차 이후에 2차가 나오는 자리에서 어떻게 접근하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접근해서 이만큼을 먹다가 스트레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흘러내립니다. 샤샤샤샤 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7개월에서 이렇게 딱 뚫어. 자, 요 자리에서 뚫으니까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죠? 뭐냐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빠집니까? 특별한 호재가 없고요. 그냥 수급이 꼬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매수해야 될 명분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식은 뭐다? 명분이다. 지속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면서 명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주식을 물어볼 때는 명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가야 되냐? 왜 못 가야 되냐? 뭐라고요? 명분이라고요. 그 명분이 약하면 주가는 다시 질질질질질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다 딱 주가가 딱 올라가면서 또 다시 뭐 했어요? 재료가 나오면서 명분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다시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게 주식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알면은 재밌죠. 자, 여기서 이게 상한가하고 나서 바로 갈지, 늦게 갈지, 혹은 얼만큼 갈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제가 볼 땐 없다. 다만, 어느 정도 안정성과 어느 정도 수익성을 기대한다면 주식은 정말 매력적이다. 이게 저는 답이라고 보거든요.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내가 기준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면 여기 샀어요. 밀렸어요. 한 달 정도 밀려. 그래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특정한 기준을 알고 있으면 그 종목을 들고 가면 제가 볼 때는 백발백중 수익인 것 같아요.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 타이밍을 하루하루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라. 그래서 산업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또 공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반도체 중에 엄청난 사이클이 하나 옵니다. 제가 사이클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랑 광산 사이클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이클이 오기 시작한다고요. 반도체가 초소형 반도체 사이클이 오기 시작하고요.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G, 6G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초소형 반도체 사이클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전 미리 얘기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방산 사이클이 한번 올 거예요. 그렇게 경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이 좋은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금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가상화폐가 형성이 됐잖아요. 자, 그럼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가 형성된 구간에서 주가 빵 하고 올라갔어요. 자, 주가 빵 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주가 쑥쑥쑥 하다가 다시 빵 하고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이 종목은 내용이 좋잖아요. 시장의 트렌드함이 있기 때문에 첫 상한가와 투 상한가 중에 저는 투 상한가 시초가를 고르겠다고요. 자, 투 상한가 시초가 기준으로 주가 빵 튀고 올라가고 빵 튀고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랬죠? 재료가 좋으면 오히려 파동 기준으로 더 위로 올라간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명분이 좋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주가 다시 부양시키고 다시 상한가 시가 부분에서 다시 올려놓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상한가 계단 상승도 가능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 메타버스에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NFT라고 말씀을 드렸고, NFT가 이제 FT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주가는 무상향을 갈 수 있는 기대치를 만들었고, 자, 이번에 이제 가상화폐법이 만들어졌는데 23년부터 과세한다라고 그러죠. 그럼 22년도는 아직 과세 구간이 아닙니다. 이것도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주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슈퍼로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단계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건발건 상승과 하락과 변수 흐름들까지 모두 다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자 이제 뭐 XR. 제가 지금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메타버스는 뭐였냐면 플랫폼이었어요. 네. 플랫폼 하면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왔죠. 그죠? 그 다음에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하면서 게임과 엔터가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기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어디냐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지금 기기로 넘겨오면서 이제 IT 쪽. 근데 IT가 이제는 초소형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올 겁니다. 집적도가 올라가야 돼요.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반도체 직접도는 두 배씩 증가한다는 거, 2년에 두 배씩 증가한다라고 관정하에 지금 IT 관련된 부분들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광고 섹터. 이 광고도 슬슬 움직이긴 했어요. 제가 이 4대 요소 중에서 지금은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예, 그래서 게임주나 엔터주들, 그 다음에 기기 초소형 IT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 우리가 흐름을 미리 이 강의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네, 시대에 대한 흐름들을 미리미리 좀 캐치하면서 바라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차전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 2차전지 잠시 말씀드려볼까? 2차전지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양극재는 하이니켈이 나왔다고 했죠. 하이니켈에서 이제 음극재, 음극재 중에서도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음극재 중에서 바로 전고체로 못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 그러니까 실리콘과 흑연이 융합되는 이런 쪽의 구조가 나올 거고, 요거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자 가온미디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필수 XR 뭐 이런 기기 보유하는 건데, 자 보시면 여기 상한가가 이렇게 있어요. 상한가를 가고 나서 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조금 애매해. 아직 컨텐츠가 아니고 기기 관련된 이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라가는 건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슬슬슬슬 흘러내렸어요. 주가가 빵 뛰고 빵 뛰니까 어떻게 돼? 주가 다시 빡 올라가죠. 자, 어때요? 주가 굉장히 무난한 속도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다시 내려오고 나서 또 올라갈지는 또 타이밍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매매가 쉽습니까? 추격 매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느린 매매도 아니고 주가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넘실넘실 흘러가는 그 기대감과 그 흐름선상에서 우리가 타이밍을 다시 대신해 첫 상가는 뭐가 있어야 된다? 대량 거래가 있어야 된다. 대량 거래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량 거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왜? 뭔가가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야 되는 거예요. 다다다닥 몰려가지고 빠박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바이오젠. 예, 똑같아요. 비덴트 관련된 건데. 자, 결국은 이것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와 함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이죠. 메타버스가 아니고, 그죠?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맞네요. 그죠?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제가 보셔라. 자, 제약바이오도 가끔 뜬금없이 한 번씩 툭툭 튀어 올라오죠. 2차전지 그렇죠. 메타버스 그렇죠. 요 사이클 했습니다. 어떤 분들 2차전지가 끝났대. 아, 2차전지 지금 시작이에요. 물론 차익 실현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산업이 커지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어야 하락할 때 매수를 하죠. 2차전지가 끝났다는 거는 이 산업 사이클을 공부를 안 한 거죠. 아니 2040년까지 카파 규모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2차전지가 끝나요? 그중에서 속속들이 갈 것들은 가겠죠. 왜? 실적이 나오는데 이제는. 23년도부터는 대규모 실적 나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22년도에 오히려 2차전지 눌렸던 거 있으면 정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갔던 그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리도 있겠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판의 2차전지들이 판을 만들 거라고요. 근데 왜 2차전지가 끝났냐고요. 그거는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죠? 차트만 갖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그 2차전지의 산업 사이클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오히려 충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직 그거에 대한 그 교체 비용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근데 이 교체 비용이 점점 싸지고 충전할 때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사이클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번에 상장했던 케이카 같은 경우가 왜 올라갔습니까? 케이카의 가치를 놓게 본 게 뭐냐면 지금 자동차를 뭐 예를 들면 주문한다면 6개월 정도 걸려요. 차량용 반도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수요와 니즈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제2의 집이 모자라 자동차죠. 이 구조, 그러니까 필요성. 자, 제가 메타버스가 성공하는 이유는 제가 가끔 그러죠. 소비와 생산을 맞췄다라는 게 메타버스의 성공 요인이에요. 소비와 생산을 맞췄다. 그럼 2차전지의 성공 요인은 뭔지 아십니까? 늘 함께한다예요. 자동차는 우리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써야 되는 운송수단입니다. 그러니까 always, 투자 방법 중에 그거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콜라를 투자한 것 중에 미국인들이 콜라를 많이 먹는다는 거죠. 언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소모성 제품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평생 테마가 되는 건 왜 그럽니까? 인간은 다 그러잖아요. 특히 부모님들이 많이 그러죠. 공부도 중요하고. 뭐 성공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건 건강이다. 삶의 가장 핵심 요소.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10년 동안은 이 섹터는 살아있습니다. 제가 볼 때 5년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클 안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요. 예전 구조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름에는 뭐 아이스크림주를 봐야지. 지금 아이스크림주보다 커피를 더 많이 먹잖아요. 기존에 있던 패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가들의 투자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 상한가를 가고 나서 주가가 좀 요동을 치다가 자, 여기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 자리를 누군가가 만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자, 어쨌든 이 흐름에서 누군가 이 구간에서는 합리적 서로 간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그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가격 곡선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빵 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30% 이상 상승을 빠르게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가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보는 게 SK그룹주들입니다. 자, 뭐 노바백신이라든지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렇게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자, 8월 달에 이제 상한가를 한번 갔는데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특히 시총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들, 특히 이제 큰 종목들이 상한가를 한번 가면은 일반적으로 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시총 5조 이상, 시총 5조 이상의 상한가를 가게 되면 언젠가 한번 조정은 보일 수 있다. 왜? 시총이 높다는 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건 오히려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시총이 높은 종목을 들어왔다는 거는 작은 수익에도 만족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한가에 30% 정도 수익만 내더라도 이 종목의 투자 성향들은 큰 수익보다는 안정성 성향, 세이프티 성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 성향으로 주가가 투자가 들어왔고 내려갔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파동들은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상한가를 가고 나서 주가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30만 원을 맞춰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가의 이런 어떤 변동성상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 여기서 살 수 있냐 여기서 살 수 있냐인데, 자, 상한가는 뭐를 만든다고 그랬죠? 어쨌든 상승에 대한 어떠한 파동력을 만들고, 자, 시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만든다고 그랬죠? 그 안정성을 만든다고 그랬죠? 높지 않으니까 시작했던 자리에서 다시 모여가는 그 그림들은 결국은 안정 패턴에 대한 구조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복잡한 매법보다는 조금은 단순한 논제. 아, 상한가가 좀 대신에 전제 조건은 뭐예요? 대량 거래가 터진 상한가여야 됩니다. 대량 거래가 가진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재료는 있어야 됩니다. 재료가 있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슬금슬금슬금 내려간 종목들에 대한 이런 매수 포인트들은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 될 수 있고 투자를 하실 때도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IB기명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원택트 교육 관련된 종목으로 투자를 받았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붙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전고를 돌파하면 상한가를 갔지만 IB기명 같은 경우 좀 따로 떨어지게 조금은 애매하죠. 종목 자체가 시세를 주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교육주들은 많이 모아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한 번씩 가게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든 어쨌든 관련된 섹터들이 한 번씩 시세를 크게 줄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가를 가고 나서 주가가 밀리면서 여기서 한번 반등을 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못 들어갔다 칩시다. 자, 왜냐면 내려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구간이죠. 여기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오니까 주가가 다시 빠르게 파동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보입니다. 지금 다시 내려와가지고 지지대 만들면서 또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가라고 합니다. 시작가, 시작하는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시작가는. 여기서 이제 뭐가 있다고요? 매력적인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순환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은 돌고 도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수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조금 길게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대표님 바라보는 어떤 지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기법은 굉장히 편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상한가 내려오고 나서 올라가는 것은 지수가 좀 빠지더라도 매력적인 기법이죠. 간단히 1번, 그다음에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기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좀 살아있어야, 지수가 좀 힘이 좋아야 어쨌든 종목들이 개별적으로라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로직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좀 미국 주식이랑 같이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3,316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리고 2,800대인데 제가 볼 때 저번에 한번 2,800선 언저리까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내려왔어요, 1차적으로. 자,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점은 낮아질 거예요. 이렇게. 네, 고점은 낮아지고 있죠.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면서 채널형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죠. 채널형 하락이 나오는데 이제 멈추는 자리들이 있어요. 2,800 정도 선에서는 약간 채널형 하락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2,600 상황에서 또 채널형 하락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대한 어떠한 구조 상황에서 봤을 때 너무 뭐 급락을 해서 시장이 박살난다 이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로직은 유동성 부족으로 충격 완화와 함께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상위 상위권 종목들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상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인데, 혹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이런 종목들은 크게 수익 보기는 지금은 어렵다. 뭐 10% 예전처럼 뭐 100% 올라가고 50%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뭐 네이버는 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간 이런 구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은 중형주라든지 소형주로 자금을 이동해야 되고, 코스피 200보다는 자 코스피 200의 외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된다. 제 이런 구조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감안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될 섹터가 어디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코스피 상황에서도 어쨌든간 2차 전지가 많이 내려왔을 때는 다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형 반도체. 그러니까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소형 반도체가 부각을 받을 거다. 점점 더 그 나노 기술에 대한 반도체 기술력들이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타임 포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 중에 제일 좋게 보는 게 ASML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ASML.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ASML이라는 게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예요.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가 왜 이렇게 핫하냐? 의리 갑입니다. 여기는 제품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어요. TSMC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들어가냐? 초소형 기술로 넘어갑니다. 초소형 기술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뭐 펜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거나 굉장히 미세한 장으로 바뀝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반도체는 뭐가 섹터다? 5G, 6G 이런 거 일단 좋은데요. 그것보다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초소형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자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으셔도 됩니다. 초소형은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게 세밀해지고 소형화되면서 결국은 어떠한 게 되냐면 첫 번째는 스케치 이슈가 있을 겁니다. 반도체 8대 공정이 있습니다. 그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쭉 가다가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노광 공정이에요. 포토 공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포토 공정이 뭐냐면 자, 이렇게 우리 그 요즘에 오징어 게임 보게 되면 그 달고나에다가 이렇게 꾹 누르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이제 별 모양도 나오고 뭐 우산 모양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포토 공정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찍어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범주가 넓기 때문에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범주가 좀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코스피 종목도 이런 쪽 섹터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를 노광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포토 공정 중에 아까 노광 공정 얘기 드렸는데 빛을 쏘는 겁니다. 예. 빛을 써가지고 강광액을 발라가지고 이 강광액이 묻혀져 있고 묻히지 않은 거에 따라서 그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너무 세밀하다 보니까 빛의 투과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밀리미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반도체의 지금 노광공정이고 이 이슈가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이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빛은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 나오죠. 뭐 근데 그중에 가시광선 그 다음에 빨주 노초 파란 보잖아요. 그죠? 빨간색 위에 있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적외선. 빨간색 위에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보라색 밑에 있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자외선이죠. 그 자외선 중에서도 극자외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힌트 많이 드리는 거예요. 자, 극자외선을 통해가지고 하면 파장이 짧거든요. 자외선 자체가. 자외선 자체가 파장이 짧으니까 결국은 이 굉장히 세밀한 것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IT 기술의 지금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 극자외선과 관련된 IT 섹터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큰 선물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한번 공부 많이 해보시고요. 그래서 극자외선
그리고 ASML과 관련된 이슈들은 항상 주목해 보셔야 된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IT 기기들. 왜? 우리가 단순히 메타버스, AR, VR 혹은 5G, 6G 중요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6G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단계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로 실효성에 대한 유무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제가 고러한 포인트들 좀 체크해서 말씀드리고요. 항상 주식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3777이 황주명 입력해셔서 또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부채팀으로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자, 코스닥이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기법들이 더 잘 맞을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굉장히 핫한 이슈들을 통해서만 주식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더 잘 버틴다라는 걸 느끼시지 않으시는가요? 옛날 같았으면 대한민국 코스닥이요, 우리 작년도 마이너스 3에서 한 마이너스 5% 정도의 변동성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변동성이 지금 마이너스 1에서 2%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가 채널형 하락이 아니에요.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빠르게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와요. 시장이 리스크하면 오히려 코스닥 쪽은 양분이 돼버립니다. 들어오는 수급과 나가는 수급이 양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 속에서 코스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코스닥을 지키는 힘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NFT예요. 제가 이제 NFT를 깊게 좀 설명을 드리면 NFT는 크게 두 가지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메리트는요, 지금 코스닥 쪽이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의 NFT 이슈가 굉장히 큰데 이게 왜 성공하느냐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희소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코스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NFT입니다. 그 희소하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그림 이 펜을 갖고 있어요. 이 펜을 갖고 있는데 이 펜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를 그림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혹은 사진을 찍어서 디자이닝해서 컴퓨터로 올립니다. 근데 그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올리기 때문에 위조와 그 다음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블록체인 기술로 이 펜을 올렸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걸 발행을 할 수 있어요. 발행을 하는데 50개만 발행하는 거예요. 카카오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림 경매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도. 근데 이 50개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전에 저는 이제 농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클 조던, 저희 마이클 조던은 거의 엄청난 인기를 얻었었는데 그 마이클 조던 카드 중에서 어떠한 그 카드, 희소한 카드는 지금 저희 때 1,000원짜리 샀던 게 몇백만 원이에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 한정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 내가 소유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게 영원히 보관이 된다라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가격이 올라가요. 참 이해가 어렵죠. 근데 저도 이 부분이 아마 최대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NFT라는 것이 넘버링이 있어서 순서가 됩니다. 지금 엔터사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죠,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1번부터 뭐 100번까지 발행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생일이 뭐 9월 30일이야. 930번째는 이 스타의 어떠한 소장품, 굿즈라고 그러죠. 이 굿즈에 똑같이 어떤 내 상품은 1번에서 100번까지 똑같은 가격으로 내놨어요. 근데 내가 930번은 의미가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생일이니까. 그러면 이게 930번의 가치는 또 달라지니까 가치의 등가성, NFT의 그 내용은 뭐냐면 FT라는 거는 대체 가능하다는 거예요. Fungible toke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코인의 가치.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시장이 더 크다고 보는 게 유일무이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FT는 지금의 머니와도 같아요. 내가 만 원짜리와 남의 만 원짜리는 똑같아요. 5,000원짜리가 모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5,000원의 가치는 등가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 NFT는 달라요. Non-fungible token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남이 가지고 있는 코인 똑같은 그림이라 하더라도 그림의 넘버링이 다르고 그림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게 과열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과열이 아닐 수 있는 게 지금 막 지지입이 돼서 이런 상품들이 아직 제대로 발행이 안 됐어요. 이런 구조들은 제가 쭉 보니까 설명이 제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이 굉장히 설명 잘하셨는데 제가 본 것 중에는 이런 어떤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록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 기록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떠한 로직들로 가져갈 수가 있냐면 이 NFT의 기록 이슈가 저는 굉장히 핫할 거라고 보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남이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면 이 부동산의 소유 목록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가서 누구한테 가서 누구한테 가서 누구한테 간다. 이 기록이 됩니다. 원래 이게 NFT 혹은 FT 이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기본은 뭐냐? 분장 기술이에요. 다 적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 전체적인 핵심 상황에서 이 해킹이 안 될 수 있는 분산 현상으로 나오는 거고 노드만 맞춰준다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 가셨죠? 그래서 코스닥이 아직 돈 어린 게 NFT가 남아있다. 두 번째, 2차전지. 아, 2차전지 요즘 이야기 많더라고요. 자, 2차전지는 일단은 양극재 싸움은 한번 끝난 것 같아요. 예, 하이니켄 쪽으로 하다가 요즘에 이제 인산철 쪽으로 한 중국 쪽에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코스닥 쪽 결국은 뭐 그 음극재 관련해선 이슈가 아직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그 다음 판에 준비일 거예요. 음극재라는 거는 스토리지가 양과 음이잖아요. 양은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 음은 대부분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장하는 역할, 이 스토리지에 관련된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흑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극재 받아들이는 모양이 이렇게 흑연의 결정체거든요. 그러면 흑연이 이게 어떤 걸 물량을 이렇게 계속 보내게 되면 양극재에서 양에서 음으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크랙이 생겨요. 그러면서 음극재의 수명, 그러니까 저장 용량이 저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다른 게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명이 다른 게 이게 점점 이 흑연이 마모되거나 붕괴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넣으려면 그러면 실리콘을 덮는다는 거예요. 실리콘을 덮으면 이제 방호막을 만들 수 있잖아요. 혹은 실리콘을 쪼개가지고 같이 넣어서 그 대신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최대한 초소화해야 돼요. 지금 뭐냐면 다 얼마나 입자를 쪼개서 낼 수 있느냐. 왜? 팽창하니까. 이게 이슈입니다. 그런 시장들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떨어지게 됐을 때 예전의 과거 섹터에 얽매여서 예전에 이 종목이 많이 빠졌으면 갔는데 이제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안에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어떻게 골라내느냐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코스피, 코스닥부터 시작해서 상한가 섹터 종목들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상한가 종목 다시 한번 정리드리고 오늘 또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단순한 기법을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어려울수록 복잡한 기법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상한가가 첫 상한가가 발생을 합니다. 첫 상한가가 발생을 할 때 대량 수급이 발생할수록 좋습니다. 자, 주식은 어쨌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또 어떤 특별한 이슈나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면 주가는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흘러내려서 주가가 저기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자, 근데 주가가 떨어질 때 잡게 되면 뭐예요? 관성의 법칙에 따라 하락을 계속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 후에 다시 재돌파를 할 수 있는 구간, 그게 뭐예요? 상한가의 저가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게 된다면 주가 상승 파동은 나올 거다. 자, 코스피는 오히려 코스피 200보다는 코스피 200의 어지팝 위주로 매매를 하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NFT와 2차전지의 음극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난 판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장 참 어렵습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QR코드와 문자 또 3377이 황주명 입력할 접속 가능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보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죠. 기법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선택과 취사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신대가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하시게 되면 또 강연회, 무료 온라인 강연회입니다. 무료 온라인 강연회 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저는 항상 그러죠. 트렌드가 중요하다. 조금 타이밍 틀리면 어떻습니까? 대세 흐름을 타고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성공하는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되실 거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시장 어렵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